프로이드나 이고 사이칼레지 쪽에서는 이고라는 게 처음에 이고라는 게 없었고 이드로부터 이고가 나왔다라는 이론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고하고 셀프라는 개념은 어떠면 나라고 하는 개념인데 테크니컬하게 그걸 정의하는 게 각각 달라요. 어떤 이고 사이칼레지스트는 셀프는 뭐냐 하면 셀프는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자기 표상이다. 자기에 대한 이미지다. 그리고 대상 표상이라는 object representation 다른 대상들이 어떤 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표상들이 있는데 자기 표상이라는 게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의 마음의 그냥 일부라고 보는데 이 셀프 자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코우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셀프가 무엇인지를 정의한 적이 없다. 셀프는 그런데 타고난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캐런 오나이가 본 거다 같은 거죠. 우리는 어떤 휴먼 포텐셜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데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타고난 그 포텐셜이 충분하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성숙하는 거, 머추어레이션이 되는데 환경이 좋지 않거나 어쩌면 환경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게 되면 결국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포텐셜을 살아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원래 인간 잠재력 그것을 무엇인지는 우리도 본인도 그걸 탐구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의 포텐셜이 어떤 것들이고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탤런트가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자기가 이걸 하면서 자기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많은 기쁨을 얻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람되는 일이고 정말 하고 싶어지고 그 일만 하면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자기의 신명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 사람의 휴먼 포텐셜이겠죠. 그래서 이런 휴먼 포텐셜들을 개발해 가는데 처음부터 이게 확실하게 성장된 게 아니고 점차 어떤 휴먼 포텐셜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가 태어날 때 작은 씨앗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점점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인간도 이렇게 발달해 가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증세를 겪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어떤 면에서 신경증 환자라면 자기 삶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사람들. 그 얘기는 자기가 이렇게 힘든 것은 자기를 처음 이 세상에서 맞아진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만났던 많은 중요한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충분하게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힘들다. 이 항변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 중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트루 셀프를 추구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삶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줘야 될것 같은 입장.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할 때, 지금 코우세 얘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인관계적 정신분석학자들이 볼 때는 초기에 어떤 실패들, 초기에 환경의 실패 때문에 근본적인 트러스트가 발생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근본적인 불안이라고 베이식 앵사이어티가 해소되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트루 셀프를 살아내는 것보다는 그 주위 환경에 맞춰가면서 사는데 주위 환경 속에 살아남는 방법이 각각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의 트루 셀프가 아닌 폴스 셀프를 사용하는 쪽으로 발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캐런 로나이는 이걸 세 가지 타입으로 봤던 건데, 우리를 자기를 굉장히 익스펜시브 타입이라고, 자기를 굉장히 팽창해서 자기 셀프를 아주 과대자기로 만들어내는. 또 하나는 자기는 아주 형편없는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렇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는 이상화된 대상을 찾는 경우가, 두 번째는 그냥 자기는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을, 그냥 자기는 아주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두 번째 타입이 아니고 세 번째 타입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하고 컨택을 안 하고 자기 혼자의 세계에 숨어버리는, 철수하는 타입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나 불안하거나 자기 어려운 게 있고 힘들 때면 이세 가지 타입이 다 필요한 대로 사람들이 사용해요. 누구나 이걸 그래 필요한 때 적절하게 이세 가지 타입을 쓰는 것이 건강한 사람인데, 이 신경증 환자들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려고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 이게 캐런 로나이가 봤던 건데, 그래서 자기를 이상화한다는 생각, 아이델라이드 셀프를 산다는 개념을 캐런 로나이가 사용했어요. 근데 코우스는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코우도 이 셀프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면서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건 자기의 거대자기, 또 혹은 어떤 책에서는 과대작이라고 하죠. 자기를 굉장히 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탈 이마고라고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부모를 아주 이상적인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어떤 캐런 호나이가 한 얘기가 이 속에는 아까 캐런 호나이의 타입 1과 타입 2가, 캐런 호나이는 아까 세 가지 타입이 신경증의 증상으로 봤어요. 신경증의 증상으로 봤는데, 여기서 코우스는 이것은 나르시즘이 발달 과정에서 다 거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 거대한 자기, 그랜디오스 셀프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아이가 보일 때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된다, 초기에. 충분히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중에 이상화된 부모 원상 자체는 아이가 나중에 내면화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이상으로 건강한 슈퍼이고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랜디오스 셀프, 자신도 어쩌면 부모가 좋은 환경일 경우에는 아까 부모 원상이나 자기의 거대자기 자체도 적절하게 수정을 거쳐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변모가 일어난다. 초기에 이러한 두 가지 나르시시즘이 있는데, 이두 가지 나르시즘 자체가 이걸 잘 수용해주는 환경 속에서는 자기의 성격으로 통합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으로 통합돼 나가면 결국은 이 얘기는 트루 셀프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우시 한 얘기는, 아까 캐런 호나이가 트루 셀프를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코우스는 그 얘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까 두 가지 우리의 나르시시즘 가지고, 나르시시즘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때, 이상적인 부모 원상으로부터는 뭐가 나온다고 보냐면은, 나중에 건강한 이상, 어떤 이고 사이칼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이고 아이디얼스죠. 이고 아이디얼, 우리가 어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거죠. 그런 건강한 이상을 형성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거대 자기로부터는 자기 앰비션이 생긴다고 하죠. 그걸 여기서 어떤 교과서는 포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야망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살아가는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 욕망, 자기의 추구한 욕망으로 결국은 표현될 수 있고, 그 욕망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는 또 하나의 자기의 건강한 슈퍼이그의 일부가 돼 있는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추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셀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면이 그랜디오스 셀프가 어떤 면 추구 셀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맨 코우스의 이론을 잘 읽어보면 결국은 서로 같은 얘기예요. 이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코우스는 조금 더 기법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크리티컬하게 도와줄 것인가에 조금 더 많은 발전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캐런 호나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개념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러면서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또 발전을 시켰는데, 한 가지는, 하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발달, 그거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발달 노선이다. 그래서, 아까 과대작이나, 이상적인 부모 원상 자체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캐런 호나이는 이런 거대작이나 이상화된 대상을 찾고 하는 것 자체가 신경증적인 증상이라고 하고, 초기에 환경이 좋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다. 자기의 추구 셀프를 처음부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환경이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상화나 자기의 그랜디오스 셀프, 이상화된 자기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 아까 이세 가지 패턴 자체를 굉장히, 그것 자체를 이상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공격적, 아까 자기 셀프, 자기를 팽창하는 건 자기를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또는 누구든지 자기한테 가라앉는 사람은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빈딕티브, 어그레시브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인정받는다. 그걸 자기는 자기에게 있는 큰 장점으로 안다는 게 이상화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굉장히 디펜던트한 타입도 자기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의 취약한 방어 수단 자체를 이상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위드로우라는 사람은 나처럼 초연하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의 사는, 어떤 면에서 디펜시브한 것 자체, 이 모든, 이세 가지가 지나친 경우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 신경증적인 증상이 되는데, 증상 자체를 이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자기의 인격의 이상적으로 이해를 한다. 나는, 이거 다 자기한테는 아주 좋은 거라. 나는 정말 사랑 지상주의자야. 나는 세상에 권력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또 하나는 프리덤을 추구하는 사람, 나는 자유가 좋아. 그래서 아까 이 방어 패턴 자체를 이상화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어떤 방어 방식으로 하거나, 캐런 호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사람은 이 방어 수단을 이상화하고, 그 방어 수단을 쓰고 있는 자기를 아주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자기는 어떤 자기의 과대자기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모든 느낌 자체도 자기가 아주 힘 있는 사람으로 느껴요. 그리고 감정이나 행동까지도 이 방어 패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이런 패턴, 굉장히 나는 너무 작아서 누구한테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정말 험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자체를 또 하나의 미덕으로, 나처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사람들하고 잘 지내.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주잖아. 모든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남의 비율을 또 굉장히 잘 맞추는데 익숙해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펜던트 하다는 것이 의존적이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모범적인 시민이에요. 남들을 잘 돌보는 모습을. 근데 잘 돌보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대상과 자기가 하나가 돼야 되는, 융합이 되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윗사람한테 굉장히 공경자라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자기 성격 구조상. 그런데 이것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아까 또 하나는 철수하는 타입은 사실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철수한 건데, 아, 사람이 너무, 그렇게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하고 맨 섞여가지고 저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은 깊은 생각도 안 하고 사색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나처럼 그래도 혼자 있으면 명상하고 사색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해서 각자 자기의 삶의 방식이 사실은 디펜스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 출세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불안했던, 위험했던 시기에 개발했던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자기 성격으로 자기의 추구한 퍼스널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의 성격 자체를 이상화해서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빌리프 시스템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그 패턴에서 전혀 요지부동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어떻게 고치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여 줬다니. 그래서 이런 패턴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이고 신탄이 가다니.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게 이미 익숙해져 있다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잘 보면 다들 자기애적인 경우가 많죠. 자기중심이죠. 외부 대상하고의 교류가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약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상화하는 이 패턴 때문에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는 것보다 거기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것이 아주 좋은 뜻이고 자기가 편하게 자기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패턴, 자기 생각 이걸 잘안 바꾸려고 굉장히 심한 분들은 추워도 바꿀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캐런 오라이가 봤던 이세 가지 타입이라는 게 실제는 병리적인 날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병리적인 날씨 시스템인데 이걸 어떤 면에서는 코온 얘기도 맞아요. 초기에 나오는 것들, 이 디펜스 시스템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과대작이나 이상화된 부모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때 부모가 이걸 잘 수용해주고 했으면 병리적인 어떤 패턴으로 굳어지지 않는데 이때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병리적인 패턴으로 가. 그래서 초기에 환경이 그런 날씨 시스템에 싹이 건강한 날씨 시스템으로 갈수 있도록 허용했더라면 이런 병리적인 패턴에 고착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부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 오래 가지 않고 다 정리가, 그런 것에 그 방어 시스템을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가 타고난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서 건강하게 살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이 지점에서 트라바티가 그 외상 때문에 자기 스스로 트루셀프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해를. 그래서 초기의 외상 내지는 초기의 나쁜 환경이 결국은 이런 신경증적인 캐런 오라이가 왔던 신경증적인 환자가 나오는 거고 여기 코우시 얘기하는 자기애적 환자가 나온다는 얘기. 코우시 봤던 이 자기애적 환자나 어떤 면에서는 캐런 오라이가 봤던 그 신경증이라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봤던 거나 궁극적으로 아주 오버랩된
어떤 현상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나 이론도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가 서로에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두 분을 동시에 이해를 한다면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이분들을 도울 때는 코우세 기법 그리고 캐런 오나이도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기법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코우세 기법 이두 가지 플러스 공격성을 아주 심한 자개적인 분들은 공격성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격성을 다루는 것은 스파티니스의 현대 정신 분석, 모던 사이코 애널리시스 쪽에 그쪽에 가지고 있는 기법들을 함께 사용한다면 언더스탠딩과 그래서 내담자들의 신경증이나 어떤 자개적 환자들이 병인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여기에 왔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언더스탠딩을 할수 있는 배경적인 이론과 이분들을 어떻게 공감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조인이나 밀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의 걸맞는 테크닉들이, 캐런 호나이나, 여기, 코우시나 스파트니스의 기법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고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각도도 서로 다른 퍼스펙트로 보지만 임상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방향, 측면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돕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한다. 이걸 이분들을 역동이론만 가지고는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환경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역동이론만 가지고는 이분들 상황을 볼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걸맞는 기법들, 물론 전통적인 해석의 기법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하지만 그 기법 이외에 아까 얘기한 어떤 방어적인 패턴이 굉장히 뿌리 깊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는 조금 더 현대화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함께 사용하는 게 이분들을 돕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코우세 한 얘기를 자기 대상 그리고 실제 대상 그리고 심리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보죠. 자기애적 장애는 어떤 면은 아이를 위해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들을 그들이 수행하는 심리적 기능과 관련해서 경험할 뿐,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원문을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아이가, 힘들 때, 엄마가 자기를 잘 달래주는 심리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죠. 아이가 긴장에 쌓였을 때, 긴장을 적절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필요가 있을 때그 심리적 기능을 수행해주는 외부 대상이 있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이 셀프 오브젝트는 자기가 필요한 어떤 심리적인 기능을 대신 수행해주는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그 대상들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심리 구조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일부라는 얘기. 그래서 보통 분리개별화가 안 된다는 얘기 심리적으로 이 외부 대상이지만 아이의 심리 속에서는 자기 심리 구조의 일부니까 자기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수족과 같다는 자기의 몸의 일부일 수도 있죠. 어쨌든 자기 심리 구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자기라는 전체 셀프의 일부로 이해를 하지, 좀 투박하게 얘기한다면 자기 몸의 일부예요. 자기 손이나 발이나 팔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 셀프 오브젝트를 대하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도와주고, 불안하지 않게 잘 감싸주는, 부모 대상은 고마워할 존재가 아니고 당연히 자기가 필요하면 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엄마나 아빠라는 대상 자체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대상이지 엄마가
어떻게 예쁘고,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분이고, 엄마는 나 말고도 다른 동생들 돌봐줘야 되고, 아버지 밥상도 차려줘야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은 그 대상이 가진 특질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해주는 대상이라니. 이게 셀프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자기 몸의 일부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쓸수 있는 그러니까 순간을 지나가는 거지. 항상 어른이 돼서도 셀프 오브젝트로 느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누구한테 대신 시키고 대신 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를 true object, 실제 대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self object로 느낀다. self object라는 건 그러니까 외부 대상인데도 외부 대상으로 느끼자. 실제 대상이 아니고 자기 심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 심리 구조의 일부로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true object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는 번역에 오류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잘 봐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자기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고 실제 대상은 보는데 실제 대상은 원초적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며 자율적 구조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독자적인 동기와 반응을 인식하며 상호성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셀프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 여러분들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True Object는 그 아브젝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셀프 입장에서 봐요. 셀프가 아직 독립되어 있지 않은 셀프면 아까 자기가 대상과 분리가 안된 대상 입장에서 셀프 자체가 아직 분리개별화가 안돼 있다니 말러식으로 얘기하면 세퍼레이션 인디비디에이션 과정을 아직 가지 못하고 어쩌면은 원 대상과 아직은 융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 심바이오시스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셀프 자체가 아직은 심리적으로 원 대상으로부터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원초적인 대상이.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분리되지 않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직은 성장이 안 돼서 부모 원 대상하고 분리개별화가 안돼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느끼는 외부 대상은 이게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이 돼 있는 사람, 자기 어머니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충분히 된 사람은 외부 대상을 볼때 아까 셀프 오브젝트로 보지 않고 실제 대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true 오브젝트를 그 대상의 개성, 그 사람이 가진 특질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으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독립된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 셀프 자체가 독립성을 획득한 셀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 대상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 셀프 자체가 분리개별화가 돼서 자기의 원대상으로부터 분리개별화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외부 대상을 만날 때는 이때는 실제 대상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셀프 오브젝트가 아니고 true object를 만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죠. 아,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실수를 해서 저 사람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셀프 오브젝트 단계에 머무는 사람, 자기는 분리개별화가 안돼 있는 사람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만나는 외부 대상은 항상 아직 분리되지 않은 원대상과 마찬가지니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안 해주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면 해주면 되는 건데 왜저 사람을 안 해줄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사실, 그리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도 하고 미움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셀프 자체가 독립된 대상을 인정을 할 때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상호적인 뮤추얼리티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실제 대상과 아까 얘기한 셀프 자체가 분리 개별화가 된 셀프면은 상대방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한데 이 셀프 오브젝트는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처로서의 대상만 필요한 거지 자기하고 같이 의논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대상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일방적인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대상으로 느껴질 때 이것은 셀프 오브젝트란 얘기죠. 자기 대상인데 이게 코우시 원래 셀프 오브젝트라고 거기에 컴마가 있던 것을 컴마가 하이픈이 있었는데 이걸 1978년에 더 밀접한 관계 이게 어떠면 셀프하고 자기와 대상이 거의 믹스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은 것 그래서 하이픈 자체를 없애서 더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더 드러내고 있죠. 분리가 안돼 있는 모습을 아마 표현하려고 해서 하이픈을 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심리 구조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심리 구조는 전에 그 과거에는 자기 대상들이 수행하던 기능을 그러니까 자기 대상이 만약에 엄마가 자기 마음을 달래주고 긴장이 있을 때 긴장 조절을 해주고 어떤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보통은 자기 아닌 아까 셀프 오브젝트 말하자면 엄마가 해주던 기능 것들을 그것이 내재화한 것이 바로 심리 구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 구조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셀프 오브젝트가 외부에서 하던 그 기능이 자기 내면으로 가져와서 심리 구조가 됐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그 외부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분리 개별화가 가능하잖아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리 구조를 획득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심리 구조는 과거에 이상화했던 대상에 그래서 이상화했던 옛날 과거의 대상에게 투자되었던 나르시시즘이 점차적으로 철회된 결과로 발달하면 그래서 과거에 외부 대상을 이상화하면서 거기에 리비도가 다 투사되어 있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 나르시시즘이 철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자기 대상이 없더라도 자기가 심리적 기능을 자기가 수행한다는 얘기. 그래서 아이가 자기를 도와주던 어머니가 안 계셔도 어머니가 하던 역할을 스스로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